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위해 연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 번째,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경제계를 위해서 유예해야 된다,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만 얘기하는데요. 정말 전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입니다. 그 사설에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그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입니까?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